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재원님 집들이 썰이 꿀잼이지. 응. 그때도 이제 또 천안에서 출발을 했어요. 이제 재원이 집들이 갔을 땐 이미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. 응. 저거 다 기억나요. 돌리 오빠, 꽈뚜루, 블루님. 졌어요. 재원님, 게렛님. 뜬구기. 뜬구기 너무 뜬금없는 멤버였어 진짜. 어. 그리고 나중에 온 분들까지 하면은 공현민님 끝이지 않아요? 아니야. 끝이 아니야. 아 고래씨님, 원정상님. 엄마 인스타 사진 보자. 저 다 불렀어요. 작가님도 기억 못하고 제가 다 불렀어요. 자. 잠깐. 코아님을 얘기 안 했다. 아 코아는 아, 급이 아니었구나. 아니야 잠깐만. 아 잠깐만. 코아쯤은 뭐. 근데 코아니까 갑자기 떠오른 썰이 있어. 이제 얘랑 쪽형이랑 코아랑 이렇게 따로 이렇게 기둥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. 아 그거 엘리베이터에서. 아 엘리베이터에서. 엘리베이터에서 공대생님이랑 재논님이랑 코아님이랑 형도 오빠랑 나랑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잠깐 내려가고 있었어요. 내려 공대생님이랑 재논님 이쪽에 있었고 그리고 코아님이 그 둘을 보면서 넌지시 얘기하는 거예요. 대마초는 구했어? 이러는 거예요. 그 얘기 딱 듣고 반응 좋. 저 나는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순간. 야 그 대마초는 어떻게 해서 구했어? 진짜 이러고 가만히 너, 있어. 너 그게 다시 여기 뒤에 형덕형 이렇게 있어? 이러고 있었다? 네. 대마초 그거 구했어? 맞아 형덕 오빠도 그랬어. 형덕 오빠 전 버튼인 척.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재단님이 나 가리키면서 아 진짜 줄 아시잖아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아니었어요? 뭐야 형도 형도 있어 뭐야? 형도 봐도 진짜 줄 알고 웬님이 너무 웃겼던 게 미국이가 총총 빡세게 하고 왔어. 리젠트 쫙 하고 막 코트 쫙 입고 미국이가 한 중2인가 나이가 그럴 거야 지금. 오, 이제 고1 그 빡세게 하고 왔어. 그것도 아주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수염도 조금 어 수염도 그렇죠. 완전 성이 팍팍 내면서 안녕하세요 미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딱 이러고 있어. 이러는데 자 2차 가자 2차 술자리니까 2차 진짜 안녕히 계세요. 아니 민국이 와인잔도 와 이렇게 들고 다녔다고요. 그리고 민국이가 웃겼던 게 민국이 저한테 와서 이제 막 아 변님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? 막 이러는 거예요. 자, 아 그럼요 이러는데 옆에서 까뚜루비 뭐야 얘 알아? 막 이랬단 말이에요. 막 네, 민국이가 당황해서 어른처럼 얘기하고 싶었나봐요. 어른 어 은별님 아시죠? 이러는 거예요. 아시죠? 어 물어본 걸 수도 있어. 은별님 아시죠? 아시죠? 물어본 걸 수도 있어. 어, 민국이 개웃겼던 게 코트도 막 컸어요 자켓이. 커서 막 자기한테 안 맞았고 막 민국이 애여서 그런지 애가 어른인 척하려는 그 티가 너무 나서 귀여웠었어. 더 웃긴 게 뭔지 알아? 그렇게 어른스럽게 막 수염 기르고 딱 쓰는데 막 거기 짓궂 주는 좀 여자분들이 막 헐 민구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봐 맞아 맞아 네 헐 민구 기어 그 하나님 피드 문성이 막 민구가 3년 기다릴게 막 이러는데 어 민구가 그래도 꿀잼이었어. 아 너무 웃겨. 그래서 그런 집들이 가가지고 우리는 그 1차 집들이 때는 이미 꽤 진행돼 있더라고. 음식들도 네, 많이 식었고. 근데 저는 거기서 쭈글 앉아 있었어요. 이렇게 보였으면 그게 내 그러니까 주위에 내가 아는 볼리 오빠나 이런 사람 보면 너무 반가운 거야. 아 이런데 이미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어. 그럼 다시 또 안고 그러면 코아님이 계속 놀리는 거예요. 어색하죠? 어디 봐야 될지 모르겠죠? 이러면서 아닌데요? 어디 보고 있어요? 저 피자 보고 있는데요? 피자를 왜 봐요? 어색하죠? 얼마나 심해 진짜. 그 대화를 한 다음에 이제 2차를 갔었어. 민국이는 맞아 맞아 이거 사라졌어. 맞아. 어 사라지고 이제 2차를 가가지고 이제 술을 먹었지. 근데 난 술을 먹지 않았어요. 테이블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어. 2차. 그러니까 뭐였냐면 룸인데 룸인데 한쪽은 이제 술 파티 그 한쪽은 타박이 모임이었어. 어, 맞아.
앉아가지고 술 안 먹어. 술 안 먹고 얘기하는. 야 이번에 엔카 중고 매물이 올라온 거지 페라리 얼마에 나온 거 봤냐? 그거 장난 아닌 줄 아냐? 야 요즘 머스탱 어떠냐? 그래서 막 그런 진짜 병신 같은 이런 그 테이블 저기에 있었어. 얘가 처음에 그 2차 갈 때 아 술 먹는다. 너 술 먹겠네. 네 술 먹고 싶어요. 그래가지고 그래. 근데 딱 막상 도착해서 우리끼리 차박이끼리 막 얘기했었다. 근데 얘가 근데 들어오더니 그 차박이 멤버들이 저랑 친한 사람들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뭐 갑자기 얘기 나오더니 야 우리 아니야 그게 아니야. 내가 너한테 먼저 야 너 술 먹는다며 그랬더니 그냥... 아니 그 전에 그랬어요. 그러니까 우리, 그 전에 우리 술 마실 테이블 안 마실 테이블 나누자 이랬어요. 어, 맞아. 그래가지고 제가 야 너 술 먹는다며 해서 아니 저는 술 별로 안 먹고 싶어요 이러는데 갑자기 까뚜러비 삐싱! 그걸 딱 듣고 삐싱! 뭐라고? 얘들아 술 먹는 테이블 얘들아 내 말 들어봐. 여기 있는 이 은별이라는 친구가 너희들과 술 마시고 싶은데 어제까지 깰 수가 없다는 거야. 아니 네. 우리 은별이 좀 놀아주세요. 나도 옆에서 그러니까 술 테이블에서 아이 그래요 일로 오세요. 아 일로 진짜 우리는 이제 차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어. 아 이번에 포드비 페라리 봤냐. 아 역시 영화는 막 5000rpm 7000rpm 이런 얘기 rpm에 따라서 막 차에 대한 막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어. 그러다가 옆에 딱 봤다. 아 그거 왜 찍었어요? 할 수밖에 없었어. 그래서 저 때문에 찍은 거예요? 그래서 옆을 딱 봤다? 아 그렇게 찐다고 됐어요? 아 네가 판단해봐. 자, 은별이 보세요. 잘 챙겨줬어요. 좀 잘 챙겨줬는데 나중에 진짜 내가 말 너무 할 것도 끼할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나이가 어렸잖아요. 그래가지고 더더욱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그리고 나중에 진짜 할 게 없어서 그 안주만 먹고 있었거든요. 안주만 먹고 나 혼자 술 먹고 안주 먹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내 맞은편에 현미님이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. 현미님이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. 이렇게 라면을 먹다 눈 마주친 아 잘 드시네요. 그래서 아 이러고 얼굴 빨개지는 거예요. 상피해서 아 이러는데 옆에서 코아님이 먹는 건 좋아도 분위기 맞춰야지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러고 그래서 약간 걱정은 했어. 여기도 공항이 있을 텐데 아직 화장실 가는 거여서 건별아 괜찮냐? 이렇게 막 치워가지고 술 너무 맛있어요. 개웃긴 게 이거 더 마실래요? 소맥 한 잔 마셨어. 내가 나 소맥을 맛있게 탄다고 생각했거든요. 소맥 맛있게 타요 이러니까 아 그러면은 나 한 잔만 태워달라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그래요 이러고 현미님한테 소맥을 태워다 드렸거든요. 주는데 제가 숟가락을 너무 세게 섞은 거예요. 그래서 여기요 이러고 줬는데 맥주 콸콸콸콸콸 나서 싫어 콸콸콸콸콸 안주에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갑분싸 돼가지고 아 이러고 막 닦아서 줬단 말이에요. 근데 먹었는데 별로였나 봐요. 그러니까 호두 맛이 너무 안 났나 봐요. 아 여기서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현미님한테 이 얘기가 들어가면 또 왜 와전될 수 있으니까 미리 말하는 건데 아 오현민 그 새끼가 언젠가 담궈버리려고 했었는데 술자리 때 내가 맥주 이렇게 담궈버려야겠어요 하거든요. 거기서 팡 해가지고 어디 뒤져봐라 하고서 막 그러면서 보면서 이러고 웃고 있더라고. 근데 그걸 되게 기분 좋아했었어. 현미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. 현미님 좀 무섭더라고요. 왜? 그 뒤로 친해졌거든요. 그래서 카톡을 했는데 내가 좀 멍청한가 그걸로 좀 놀래서 아니 그게 더 웃겨. 난 얘한테 썰 들기 더 웃겨. 친해져가지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했었대. 이제 블랙이 먼저 나왔는데 롤님이 롤 티어가 다이아래요. 다이아몬드 드립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아몬드가 죽으면? 다이아몬드잖아요. 근데 내가 그거를 아몬드가 죽으면?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다이아가 죽으면 뭔지 아세요? 이치라는 거예요. 뭐 다이다이아겠지? 그래가지고 현미님이 아 다이아가 어떻게 죽어요? 아몬드가 죽으면 아니에요? 이래서 네, 실수네요 이러고 또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실수는 영어로 보게요 이랬단 말이에요. 근데 미스테이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한 다른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. 리얼 넘버? 여기 있다. 어, 리얼 넘버. 리얼 넘버 이렇게 한 거예요. 수학에서 나오는 실수와 허수를 영어로 표현하잖아요. 그래서 내가 뭔 소리지? 그래가지고
나는 그래서 순간 현미님이 멍청한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잠깐 팁. 현미님은 IQ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 있으며 카이스트를 나오는 진짜 지니어스에서도 활약한 두뇌가 명석한 친구입니다. IQ가 굉장히 높아요. 일반인. 수학과래요. 술자리에서 얘기했어. 아 진짜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. 아무튼 그게 친해졌다는 증거래요. 친해졌어.